나는 개펜연구실의 유능한 마법사 리나라고 해. 앞으로 엄청 위대한 대마법사가 될 몸이지. 어젯밤에 말이야, 인근 숲으로 떨어진 유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. 요란하게 곤두박질친 유성에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잔뜩 설렜었다고.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자리에 딸랑 대자로 뻗은 녀석만 있지 뭐야? 내 고생이! 그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며 누군가 자기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깨우는 흐릿한 목소리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. 그렇다면 이제부터 널 페리라고 부르겠어. 일단 연구소로 데려가야지 생각하고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데비루치 무리가 나타나서 우릴 마구 공격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. 분명히 데비루치한테 공격당해서 쓰러졌던 페르가 상처 하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 거야.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얘 악마? 언제 된가? 라며 한방 먹일 준비를 하려는 순간 얼마 전 프론테라에서 들었던 이상한 소문이 생각났어.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얘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귀찮은 일에 휘말린 것 같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 녀석의 정체도 밝히고 내 고생에 걸맞는 보상도 얻어내고 말겠어. 가자, 개펜으로! 다음에 또 만나자고.